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꽃대 기억나시나요? 이게 수용입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이 잎보다는 이 꽃대를 꺾어서 먹었습니다. 아주 새콤새콤합니다. 네, 이게 수용꽃입니다. 이 수용은 생으로 먹으면 좋은데 비타민C 등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잎이나 꽃대를 꺾어서 그대로 먹어도 되고요. 또 샐러드를 해 먹거나 생무침을 해 먹으면 좋은데 된장, 간장, 다진 파마늘을 넣어서 버무려 먹으면 새콤새콤한 맛이 별미입니다. 이 수용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덜에 나는 시금치라 불려온 나물약초입니다. 다만 수산성분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되고요. 적정량을 먹어야 합니다. 네, 이 수용은 한방에서 뿌리를 산모라는 약재로 씁니다. 잎줄기에도 약성이 있습니다. 맛은 시고 찬 성질이고요. 수산 외에 독성은 없습니다. 네, 이 수용은 우선 위장병의 특효입니다. 장무력증, 위염, 위궤양, 위가 아래로 처지는 위하수, 배탈, 설사, 만성변비, 소화불량 등 위장병을 치료하고요. 위장기능을 좋게 하는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하고 밥맛을 좋게 해줍니다. 이 수용을 적당히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 수용을 뿌리째 푹 삶아서 엿기름을 넣고 삭혀서 걸러가지고 감주를 만들어 꾸준히 마시면 위장 기능이 강화되고요. 담석이나 방광, 신장결석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용은 특히 류머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의 특효약입니다. 수용뿌리를 씻어서 물기를 빼고 소주에 담가서 2, 3개월 경과시에 노란색으로 우러나오면 소주잔으로 하루 3번 한 잔씩 마시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용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요.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몸이 붓고 방광염이나 방광 및 요로결석, 신장결석에 효과가 있습니다. 간을 건강하게 해주고 황달 등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수용은 피부질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생뿌리를 짖어서 환부에 발라주면 효과가 빠릅니다. 그 밖에도 괴혈병을 예방치료하고요. 통증을 먹게 하며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네, 약재 말린 것은 하루에 15 내지 20g씩 달여 마시고요. 증상에 따라서 말씀드린 당금주나 감주, 발효액 등으로 이용하면 질병 치료는 물론 건강을 개할 수 있습니다. 네, 주의사항으로는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수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